사실 심기일전에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강 씨가 자신의 핸드폰 기록은 안 남길 수는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조력자 핸드폰으로는 어떻게든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. 그렇죠. 어쨌든 해야 되니까. 그 조력자 최 씨의 또 과거 1년치 핸드폰 기록을 또 뗀 겁니다, 선생님들이.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.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가 많더라고요. 공중전화 수상해. 요즘은 사실 공중전화 잘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전화 위치로 급하게 가서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다 살펴봤는데 네. 거기 딱 강 씨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. 어머, 어머. 근데 여기에서 또 경호가 어머. 회심 한마디를 또 던집니다. 예. 그 최 씨하고만 과연 통화를 했을까? 이 공중전화로 다른 사람과도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? 와. 이 강 씨가 통화한 사람 중에 고향이 같고 어?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어. 그게 바로 두 번째 조력자인 신 씨였습니다. 한 명이 더 있었던 건데. 최 씨 말고 신 씨. 신 씨. 신 씨의 또 통신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또 핸드폰이 새롭게 개통된 게 있더라고요. 야, 뭔가 앞에 거랑 그림이 착착착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네요. 네, 앞에 잠깐 설명했을 때 그때 앞에 최 씨의 핸드폰에서 똑같은 번호를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? 뒷번호, 뒷번호. 똑같은 시점에 신 씨 개통 번호가 하나 개통돼 있다.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. 강 씨 준 거 아닙니까? 이상하죠, 이상하죠, 이상하죠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새롭게 개통된 번호의 휴대폰 기록을 떼보니까 뭐가 나온지 아세요? 성형외과 번호가 나왔습니다. 그것도 세 군데나. 아, 설마 진짜? 했어요? 페이스오프. 맞습니다. 진짜요? 얼굴을 뜯어오신 겁니다. 얼굴을 뜯어오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. 네. 네. 근데 성형외과는 현금으로 많이 받더라고요. 컴퓨터로 기록을 잘 안 남겨요. 종이 차트만 있었습니다.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차트를 간호사 눈치 봐가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뒤졌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어머. 이렇게 대박. 이거 다른 사람이잖아요. 야, 이름 못 찾지. 눈매가 제일 사람이 강하게 보이는 응. 곳인데 눈을 완전히 쌍꺼풀 수술하고 앞트임도 했네. 이 강 씨는 얼굴부터 신분,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. 한편으로는 지금 결정적인 실수 몇 개가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네. 형사님들 입장에서 참 고마운 실수고요, 그렇죠? 아, 네, 고맙게도 네. 이 강 씨가 남겨준 흔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또 있었어요? 네. 그 신 씨의 명의지만 네. 강 씨가 사용했다는 그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을 살펴봤는데 중국집으로 전화를 건 내역이 하나 있더라고요. 중국집? 아무리 도망 다니고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바로 경호랑 딱 그 집으로 딱 찾아갔거든요. 근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? 뭐가 있었을까? 뭐 있었어요, 범. 이게 이제 형사님들이 찾아간 빌라 주차장입니다. 네. 어! 여기 찾고 싶었다. 기억납니까? 이야. 기억납니까? 어머, 소름. 조력자 최 씨 명의로
구입했던 벤츠 차량을 저기서 발견한 겁니다. 차 안에서 진짜 히터도 못 틀고 소리 날까 봐 추위에 떨면서 예,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잠복해서 와... 일주일을 잠복하셨다는 얘기는 범인도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했다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저희는 기다렸는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. 일주일 동안 저희는 아...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일단 아, 기다렸는데 집에 없었던 거 아니야? 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쳐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 강 씨의 두 번째 조력자 신 씨가 나오는 겁니다. 아, 강 씨가 아니라 신 씨가 신 씨가 안 되겠다 해갖고 신 씨를 바로 체포합니다. 신 씨를 일단 체포해야죠, 네. 그렇죠? 그리고 강 씨가 숨어 있을 그 집 안으로 와 들어갑니다. 근데 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. 반전? 신 씨가 강 씨 아니었어? 일단 아니...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저분이 조력자예요? 네, 좀 같이 옆에 먼저 체포한 조력자입니다. 예. 강 씨가 안 보이는데? 안 보이는데? 봐! 날랐다니까. 옷장, 어디 있어? 아무것도? 없어, 없어. 야, 놓친 거야? 도망쳤어. 여보! 뭐야? 뭐예요? 문자? 어머, 한 뭉치가 아니네? 돈을 버리고 갔어요?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. 뭐야 이게? 뭐야? CCTV. 이야. 아, 밖을 다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 거야? 왜 일주일 동안 안 나왔을까요? 보고 있었어? 보고 있었어? 네, 알고 보니까 이 강 씨가 그 건물 주변에 8개의 CCTV를 달아놓고 저희를 다 보고 있었던 건데. 아, 반대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. 미쳤나 봐. 아니 근데 CCTV를 보고 있었어도 형사님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? 그러니까. 도주 20여일째 CCTV로 건물 밖을 살피던 강 씨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은 겁니다. 건물 앞에 하루 종일 주차된 차량 그리고 차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형사인 거죠. 강 씨 입장에선 완벽한 도주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꼬리를 잡힌 걸까 하고 이제 계속 의문이 든 겁니다. 빨리 도망쳐야겠다. 그 다급한 마음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맞은편 빌라였던 겁니다. 뛰어넘을 수 있을까? 옥상 난간 끝에서 강 씨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답니다. 그런데 잡히는 게 죽기보다 싫었답니다. 그래서 강 씨는 하나, 둘, 셋, 헬! 뛴 거예요. 그때 그 CCTV예요? 네네네. 너무 선명하게 지켰구나.
거의. 야, 이거는 못해요. 이거는 어려워요. 네. 놀랍게도 강 씨는 말짱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. 자, CCTV 보시면 이제 강 씨가 반대편 빌라죠. 이제 살피더니 나오는 거예요. 택시가 서 있는 도로가 형사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인 거예요. 그러니까 반대편. 건물 옆으로 와서 돈을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.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네요. 돈 양이 많으니까. 금액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렇지.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핸드폰 뭐 공중전화 뭐 다 뒤지고 수사한 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셨겠어요. 아, 저는 진짜 멘탈이 털렸었고요. 네. 경호는 아내한테 털렸습니다. 아내분한테요? 뭐, 너무 안 들어와서 집에? 아, 그건 아니고 설명을 해줬더니 영화에서 보면 사실 커튼줄 같은 거 묶어서 이렇게 창문 탈출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형사가 그걸 놓치고 안 지켰냐고. 아, 진짜 어머. 어머.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뒤쪽을 지켰지만 처음에는 문이 하나니까 앞쪽이라고만 생각하고 그쪽에 잠복했던 게.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셨겠어요? 아닙니다. 저희는 그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. 아, 정말 이제 죽어도 이놈 잡아야겠다. 진짜. 야, 이제. 그리고 경호가 또 한마디 날립니다. 아, 회심의 한마디? 네. 중요한 순간에 경호가 있네요. 네. 뭐라고 하셨어요? 기억나세요? 형, 이 상황까지 왔으면 우리가 온 걸 알고 걔도 도망가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걔도 분명히 멘붕에 빠졌어. 지금 분명히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해서 어떤 가족이라도 만날 거야. 걔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수사를 시작해보자. 강 씨에겐 돈을 숨길 안전한 금고가 필요했습니다. 일단은 CCTV가 많은 장소는 제외. 인파가 많아서 노출되기 쉬운 곳은 또 제외. 다른 사람은 또 절대 찾을 수 없는 곳. 하지만 난 제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곳. 그곳만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만 있다면. 그래서 결국 강 씨는 고향인 섬으로 갔습니다. 섬? 섬. 아니, 맞았던 거야? 보통 이런 시골이나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돌기 시작해요. 소문. 맞습니다. 때마침 고향인 그 섬에도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소문이 더 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강 씨가 처음에 산으로 가서 돈을 묻었습니다. 근데 며칠 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젖을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. 어떡해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다시 한번 산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. 무슨 시체 같은 거 묻었겠나. 네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그리고 결국은 이 친구가 돈만 묻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. 또 도망갔어. 아, 그럼 또 찾아야 돼? 어디로 갔어? 이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? 이야... 근데 이제 우리 형사님들이 이 정도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막 악에 바친다고 했잖아요. 끈질긴 탐문 수사와 촉으로 강 씨가 섬에서 이동할 때 탔던 그 택시를 찾습니다. 그리고 기사님을 또 만나서 동행한 인물이 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. 바로 세 번째 조력자, 강 씨의 사촌이 나왔습니다. 아... 특정된 사촌의 통신 기록을 또 떼보니까 또 핸드폰이 개통돼 있더라고요. 야, 진짜.
진짜 이거. 그리고 그때는 추운 때여서 도시가스를 새로 사촌 명의로 설치한 내역도 있었습니다. 아, 그 집에? 갑자기. 갑자기? 여기다. 새벽 3시에 경호랑 찾아갔습니다, 그 집으로. 이번엔 잡았겠지. 진짜 반전의 반전이다. 캔맥주 하나, 육포 하나 뜯고 있더라고요. 35억을 가지고 있는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. 마지막에 범인을 마주한 순간 이게 되게 좀 짜릿하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경호 경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? 딱 그때 예! 드디어 잡았다. 뭐 이런 마음이 물론 들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비 형이 얘기했듯이 그 범인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모든 걸 다 체념한 듯이 앉아있는 모습 보고 사실 저도 좀 허탈한 마음이 들었던 거 사실입니다. 이 친구가 47억을 횡령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친구는 그 돈도 아껴서 썼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아껴 썼는지 수첩에 어디에 뭐 샀는지도 다 적어놨습니다. 가계부를 만든 거예요? 가계부, 쉽게 말하는 가계부를 다 적어놨습니다. 범행일지를 만들어놨네요. 네. 범행일지죠, 범행일지. 스스로. 결국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저희한테 다 환수당한 겁니다. 네. 순수하게 이 친구가 쓴 거는 먹고 자고 한 거, 성형수술한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게 대략 얼마나 될까요? 그래도 저희들이 나중에 추산했을 때는 1억 정도. 제대로 돈도 못 쓰고 진짜 멍청한 거 아닌가 난 왜 그러면 자기 인생이 끝났잖아 그거. 진짜 인생도 끝나고 인생 끝났잖아. 끝났잖아. 어리석지.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채널.